헤드폰 장착형 개인용 서브우퍼 더 펄스입니다. 펄스는 헤드폰에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개인용 서브우퍼인데요.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하다 보면 더욱 강렬한 저음의 댐핑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헤드폰에 추가된 베이스 부스터로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사운드 업체 그루브 회사는 기존의 헤드폰에 장착하는 것만으로 강력한 저음을 때려주는 개인용 서브우퍼를 선보였습니다. 기본적인 2.1 채널 개념을 헤드폰에 적용시킨 이 펄스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헤드폰에 장착하는 것만으로 베이스를 광활시킬 수 있는데요. 머리 뒤쪽 헤드밴드 형태로 위치하여 베이스 주파수 스펙트럼에만 진동하는 헤드폰 서브우퍼입니다. 이 펄스의 내부에는 10W의 드라이버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 진동은 헤드폰 이어캡을 통해 더욱 증폭되어 깊은 저음의 울림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 펄스가 기존 헤드폰들에 적용된 베이스 부스트 기능보다 더 좋은 저음을 들려주는 것은 기존 베이스 부스트는 음악 전체에서 미드 하이 대역을 제거한 후 증폭시켜 다소 부족한 퀄리티의 저역대를 들려주었다면 이 펄스는 독립적인 서브 베이스 전용의 구성으로 더욱 강렬하고 꽉찬 저음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펄스는 단순 음악만이 아닌 영화 감상이나 게임에서 더욱 실감나는 사운드를 들려줄 듯한데요. 현재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인 펄스는 개당 95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8만원의 가격에 2018년 9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헤드폰 장착형 개인용 서브우퍼 더 펄스였습니다.